오늘의 알파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오늘 알파 공략주로 가지고 온 종목은 후성이라는 기업입니다. 이 기업을 집중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지난주였죠. FOMC 이 회의록이 공개된 이후에 우리가 시장에서 어떠한 매매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지 이런 게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고 온 것 같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뭐 냉매가스나 뭐 반도체용 특수가스, 2차 전질, 전해질 수제죠.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. 그 LIPF6라고 하는 이 6보라 인산리튬 유일하게 생산하는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유일하고 이 독점적으로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건데요. 중요한 건 이거 가지고 지난해에도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지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. 제가 이 종목을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긴축 이런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그동안 저금리에서 이 인플레이션의 압박에 의한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의 시대로 이렇게 가게 되다 보면 우리가 포트폴리오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이런 가치주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겠지만 역시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실적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. 이 회사 역시 투자 포인트 첫 번째로 저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1분기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역시 지난 분기 대비 엄청나게 또 성장을 하면서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난해 매출액 전년비 대비 1,44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대규모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그 다음 미래 넥스트를 위해서 캐파를 증설하는 것들이 보여줘야 하는데 후성은 역시 유럽에서 특히 폴란드의 대규모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. 공장을 짓고 있다는 얘기죠. 이런 게 분명히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가면서 우리가 어떤 수급을 흡수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고 글로벌 화학기업이 이제 폴란드의 오르비아라는 회사 그리고 그 자회사와 함께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협약을 체결했고 이게 본격적으로 매출에 잡히기까지는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주가는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과도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아닌가 이 회사의 자체 이 퍼가 한 16배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이런 반도체, 특수가스 대비 퍼 자체도 우리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.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좋은 가격대는 2만 원 이 부근을 중점적으로 2만 원 미치면 생각도 안 하고 사도 되신다.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금리 인상 시기에 이런 종목들이 이 실적 대비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절가는 이 17,000원 정도 그리고 매수가는 우리가 2만 원 부근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점은 이전의 고점은 사실 올해 뚫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그 이상 이렇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는 후성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